소중한 분들과 나타나 원영 성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들이죠. 세븐틴 얼른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븐틴을 기다렸을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캐럿들 오랜만이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캐럿들 전 민규보다 더 보고 싶었어요. 캐럿들 저는 민규 도겸이보다 더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민규 도겸 원우보다 더 보고 싶었습니다. 뭐 저희도 대본에 없었지만 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신곡 Rockin' You 조시아 씨가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곡인가요? 네, 상대방을 주체할 수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에너제틱한 사운드로 표현한 곡입니다. 야, 에너제틱! 제가 레디트 러브 퍼포먼스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요? 정말요? 네, 저희 다이나 편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건가요? 아, 아까 맞춰봤거든요. 그래요? 빨리 세상의 반대로 run away. 내 손을 잡아 계속 run away. 역시 하늘 엔터테이너. 네, 이번 신곡 포인트 한번 더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Baby hold on, baby hold on. 아, 정말 안 가르쳐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다 아시네요. 역시 최고의 MC 분들이십니다. 그럼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5, 6, 7, 8. Baby hold on, baby hold on.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잖아요. 이런 쌀쌀한 날씨에 들으면 따뜻하는 노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저희 아타카 앨범에 보컬팀 매일 그대라서 행복하다는 노래가 있어요. 매근. 네, 매근을 한번 불러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어쩌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사랑일지도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꼭 들으면서 갈게요. 그러면 세븐틴의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라이썸의 반짝이는 멜로디 비바체 먼저 불러볼게요. 네, 수식어가 필요 없는 세븐틴 최초 공개 무대 락위즈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